영화를 아들 개그로 승화시킵니다. 나 경훈 정재란 형장 장훈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영화는요 한여름의 무더위를 싹 씻어줄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출입을 그만다. 아우, 예. 근데 이 영화야말로 정말 네티즌과 관객들에게 혹평 정말 많은 악평을 그런 들은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공포 영화야? 하나도 안 무서운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무슨 극장에 와서 봐. 내가 본 공포 영화 중에서 신기했다 이런 평들이 있었죠. 네, 그러거나 말거나 2010년 개봉한 이 공포 영화 지금 만나보시죠. 야, 이 날로 뭐 OST도 잘 부르시지만 네. 애드립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점점 늘어. 그러니까 우리보다 말이 많아지는 많아지더라고. 네. 뭐 안 모실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왜냐면 이미 와 계시더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미리 와 있어. 미리 와 있어.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즐거워. 예예. 예. 네. 오늘은 네. OST의 바로 그 끝판.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은 OST는 나올 수 없다! 어허. 오늘 제가 3박 4일 동안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궁금해. 제가 가르쳐드렸잖아. 네. 미리 연습을 했어. 좋습니다. 오늘 한번 갑시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둥글게 둥글게 헛! 둥글게 둥글게 헛! 빙글빙글 돌아가며 만나봅시다. 헛! 이놈도 만나고 헛! 저놈도 만나고 Hey! 랄라랄라 즐겁게 배가 망신 hey! 랄라랄라 즐겁게 배가 망신 배가 할 거냐 아니면 말고 가링가링 이미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 안에 있었잖아. 예? 아니야? 만든 거야? 자기가 만든 건가 봐. 정신세계가 이상해. 신세계? 저번주에 했잖아. 야. 은수가. 불러. 어떡해. 왜? 너무 덜 들었어. 나 무조건 고. 넌 고고. 똥이. 나도 고지. 오, 잘 들었나 본데? 야. 뚱. 너는 뭐야? 아, 죽었어. 에? 야, 너는 이렇게 턱 밑에서 자꾸 죽어. 아, 또 폐가 안 좋다고. 폐가 안 좋다고. 폐가. 이걸 폐가 사람만 된다고. 폐가? 하루겠냐? 아니면 말고. 말고. 그게 아니고 얘기하는데 앞에가 뒤하고 똑같아. 아, 이라 이씨. 폐가? 하루겠냐? 아니면 말고. 아, 진짜. 잠깐만. 야, 앞에가 진짜 뒤랑 똑같아. 홀로 된 지 온 10년. 왜 이리 밤이 길고 촉촉한 것이. 이리 오너라! 니시오! 지나가는 나그네 이온데 하룻밤 묵어가도 배가 안 들는지요. 어서 오시오! 아니 진짜 폐가 될 것 같아서 그만 가. 가긴 어디 가시오. 아니 보니까 폐가 될 것 같아서. 폐 안 이대옵니다. 폭 주무시고 뜨거운 물 끓일 겁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폐가 안 된. 폐가? 안 웃겠냐? 아니면 말고. 야, 폐가 누우시오 누우시오 편히 야, 누우시오. 폐가 된다고. 안 해 나 이씨 안 해.